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일본과 네덜란드, 한국 등 동맹국의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앨런 에스테베즈 차관이 일본, 네덜란드를 방문해 도쿄 일렉트론과 ASML 등 글로벌 장비 업체에 중국 활동 제한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문 시기는 다음 달 네덜란드의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더 잘게 나누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내외 단기 육아휴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강화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합니다. 변경하면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은 현재보다 510만 원이 많은 연 2,310만 원이 됩니다. 식품, 화장품 등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ETF 수익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K컬처 원조격으로 꼽히는 엔터주는 부진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엔터주 주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어두워 대표 간의 경영권 탈취 분쟁 여파부터 실적 부진까지 다양한 요인 때문에 급락을 보였고 그중 JYP의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테마주들이 이따금씩 힘을 받는 모습이죠. 최근에는 특히나 화장품과 식품주들이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K엔터주들은 지난달 한중협력강화 기대감에 한번 탄력을 보이고 다시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에서는 엔터주들은 하반기에 주요 엔터사의 아티스트 컴백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반등을 점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도주 등장.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낮방송에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는 정텐이라고 하는데 정호의 텐베거 시간대 매일 단 12시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 방송을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너튜브 시청자분들이 딱 지금 오늘 방송 보니까 약 한 4배가량 늘었습니다. 정말 많이 봐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일 낮 정오의 정텐 시간대는 항상 그랬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요 그룹주 얘기를 쉬지 않고 해드렸거든요. 리딩대로 다 움직였습니다. 이제 제가 예측하는 리딩 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납품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삼성의 엔비디아,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림? 삼성전자 힘을 받고 코스피는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어쨌든 시장은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가고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체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잘 맞추다 보니까 매주 수요일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상담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찾아오는데요. 낮방송을 매일매일 좀 하고 있습니다. 12시에 정호의 텐베거 정텐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삼성전자 얘기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그룹주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냥 뭐 퍼펙트한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낮방송에서는 우선은 삼성,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무조건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깔끔한 리딩, 이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에 이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면은 부품주가 올라가고 그다음 글로비스 올라가고 위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다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까요, 혹시? 자, 기아, 현대차 잘 갔죠? 최근에 모비스 차트 보시면은 반등을 시작한 모습을 네,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나요? 글로비스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차트예요. 예. 그리고요. 현대 위아입니다. 뭐 아까 돌리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정의선 테마 이슈가 붙기는 했습니다만 현대그룹 내에서의 상속세 이슈, 정부의 상속 이슈도 있고 뭐 여러 이슈가 있지만 밸류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종목을 선택했을 때 뭘 사야 될지 한 고민을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현대제철이 가장 마지막이에요. 조만간 현대제철 움직입니다. 자, 예측을 해드릴게요. 쌍바닥 그냥 기가 막히게 찍었습니다. 조만간 움직일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정텐에서는 매일 낮 12시에 합니다. 정텐에서는 또 다른 재밌는 것을 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종목을 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드리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렸던 종목 5개 가운데서 3개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종목은요. 매일 아침 8시 55분에 아래 보이시는 초록 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8시 55분경에 올려드립니다.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은 알람이 울리시겠죠.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는 시가 대비해서 당일 고가입니다. 그날 고가 수익이 아니라 추천한 오늘 아침의 시가 대비해서 그날 고가 수익입니다. 오늘 카페 24는 상한가 같습니다. 지난주도 많이 올랐고요. 임팩트도 많이 올랐거든요. 매일매일 이런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잘 갔고요. 맨날 드립니다. 현재 그리고 제 초록 밴드는 3,8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4,000명 이벤트도 조만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뭐 어찌 됐든 간에. 자, 왜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냐? 정확한 차트 상황을 보고 3분봉과 5분봉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네, 저만의 공부 스타일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해 내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5개씩 매일매일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5개 중에서 3개 이상이 움직입니다. 많이 가는 데는 다 움직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3개가 움직였습니다. 네. 오늘 카페이스터 차트 볼까요? 일봉상으로 이런 차트. 오늘 일봉 보세요. 와, 멋있죠? 재룡산업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서도 오늘 분봉 상황 봐볼까요? 네, 이렇게 아침에 시가 대비해서 급등이 쫙 나왔습니다. 이거 1분봉입니다. 자, 그리고 윈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침에 요게 오늘 1분봉인데요. 이러고 있다가 촥 가는 모습들. 목표 수익은 3%지만 더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5월 초에 드렸었던 이어플로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200%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정확한 리딩을 통해서 한번 봐드렸었고요. 5월 초에 드렸어요. 완전 극초에. 이만큼 갔고 그리고 더 사지 마세요 사인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오늘 AS 잠깐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종목들은 매일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아침 낮방송에는 제가 이제 다른 PD님일 거 아니에요. PD님 얘기하시는 게 진짜 이 맞는 것 같아요. 꿀 떨어지는 방송이라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 방송을 사실 매일 보세요. 왜? 완벽한 리딩을 해드리니까. 삼성, 하이닉스 짚어드리자면 삼성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같이 곁들여 말씀드려보자면 왜 삼성을 우리가 보유해야 되고 하이닉스를 보유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현대차였는가, 기아차였는가, 왜 그렇게 강조드렸었던 현대차의 신고가 흐름 28만 9천 원을 넘어가면서
29만 원을 좀 돌파했잖아요, 어저께. 오늘 또 돌파해버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갈 거라고. 21년 초의 고점을 제가 넘어갈 거라고 수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잘 가요? HMM 이슈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이게 2분기까지 실적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쭉 가면서 4분기까지 그냥 올해는 대박을 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적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가요. 그리고 제가 하이닉스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방송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 아침 방송에서 맨날 얘기 드리지만, 낮 방송에서는 정태에서 맨날 얘기 드리지만, 하이닉스의 시총을 얼마 본다 말씀드려요?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왜 해야 되죠?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얘기했을 것 같아. 200조 간다고 얘기했어. 지금은 너도 나도 떠들어 200조라고요. 200조의 목표 주가가 얼마라고 28만 원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드렸어요? 한참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증권가 목표가가 27, 28 왔다 갔다 해요. 바뀌고 있다고. 자, 현대차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막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또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초대형주의 리딩은 진짜 퍼펙트하게 해드리니까 낮방송에 정템 보셔야 돼요. 자,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종가가 뭐 약간 현대차가 아직은 넘어가는 못하는 했지만 결국 돌파했단 말이에요. 자, 이 방송에서 수십 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현대차요, 여기 넘어갈 거예요. 조만간 사상 최고가 갈 겁니다. 이 얘기를 드렸죠. 기아차는요, 이전에 넘어갔어요. 기아차는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아차는 사실 차트 아시잖아요. 차트 봐볼게요. 21년 고점이었죠? 기아 가볼까요? 추가해가지고 기아 차트 같이 겹쳐봅시다. 자, 잘려 왜? 별로야. 자, 추가 지우고. 기억하세요, 현대차 차트. 21년 고점. 기아 볼게요. 자, 21년 고점 여기죠?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방송에서도. 이게 기아의 2년, 3년의 차트의 박스가 될 수 있다. 돌파하면 강하게 간다. 그렇죠? 이거 기억하세요? 네, 수십 번 얘기 드렸는데. 기아 차트 이래요. 그리고 현대가 이렇게 갔잖아요. 현대도 최근 단기 리딩상으로도 계속 얘기 드렸었던 내용이 뭐예요? 여기가 이 자리, 이 고점, 여기가 박스 자리로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 자리가. 얘기도 얼마 전부터 계속 드렸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드렸고. 돌파하는 순간 올라가고, 이 자리가 뭐가 무슨 자리가, 여기가 무슨 자리가 돼요? 여기가 무슨 자리가 돼요?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저항선으로 바뀌죠. 예측해드리고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지키고 돌파 올려치는 순간 간다 그랬어요. 어디로, 어떻게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신고가로. 그것도 사상 최고가로 갈 거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거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낮방송 정태에서 맨날 얘기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고. 거기에다가 제가 뭐까지 합니까? 뭐까지 드려요? 아니, 아침에 이렇게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하이닉스부터 리딩을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방송에서 무료로. 근데 이런 종목까지 줘. 단타 종목까지 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4천 명이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잘 따라오시면 정말 좋은 흐름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아침 단타는 단타대로 하는 거고요.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형주 리딩은 대형주 리딩대로 제가 또 이렇게 삼성 해드리는 거고, 삼성 납품 이슈 뜨면은 얘 10% 이상 가요. 네. 코스피 2,900, 3,000 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들 하는 거고, 또 뭐예요? 이런 종목들. 덕산테코피아 6월 초에, 6월 며칠이더라? 6월 4일인가 5일날 추천드렸어요, 방송에서. 매일매일 종목도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종목들 드리고 있고. 크래프톤도 얼마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거 드리고. 너무 많아서, 정텐 방송이 왜, 너튜브 시청자가 이렇게 폭증하는지 3개월 만에 4배가 뛰었어요. 기여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 제가 그 서울경제TV에 본격적으로 한 게 3월부터잖아요. 그 전에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계약 개정이 3월이란 말이에요. 3월인데 집중해서 했던 거고 그만큼 도움이 되시니까 소문의 소문으로 정말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방송도 제가 나와서 상담해드리는데 상담도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오늘 상담해드릴 거니까 상담 신청 많이 하시고 조금 스피드 있게 해드릴 거예요. 요즘에 그 낮방송에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정말 빠르게 해드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연락 주시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이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매일매일 좀 종목 공부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호의 텐베거 방송도 놓치지 않고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관련한 소식을 늦지 않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릴 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꿈비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2,200원에 비중이 50%인데 아무래도 이 저출산 정책이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4%대 하락세가 보여졌고요. 종가가 1,830원입니다. 지금 비중이 또 무엇보다 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게 작년인가 매수를 하셨나 아니면은 이제 작년 12월, 1월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을 치면서 지금 올려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슈화가 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주가가 과연 올라가면서 그간 기다리셨던 가격, 물려 계셨던 가격까지 드디어 오는 건가? 요 생각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잘 보시면 보통 주가가 올려치게 됐을 때 생각하셔야 될 게 전에 고점 자리가 여기 이제 12,000원 초반대 자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때 12,000원, 3,000원대, 4,000원까지 갔었나요? 네, 이때 있었는데 여기 위가 보면은요. 잘 보시면 여기 자리 하나 보이고요. 차트 뭉쳐 있는데 여기 바닥 라인 보이죠? 나름의 이 근처 있죠. 그러니까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한 13,000원 부근 자리가요. 이게 저항 자리가 돼요. 이 자리가 돼요. 그럼 여기 자리에 맞춰서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2,500원, 13,000원 정도?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 부근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고는 봐요. 근데 최근에도 가다가 좀 꺾이잖아요. 그렇죠?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긴 하는데 단발성 이슈는 맞잖아요, 사실. 그래서 바닥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걸 확대 보면. 근데 여기 보면은 나름의 이런 다 짧은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재 가격대도 약간 11,000원대 이런 가격대도 맞고 떨어지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슈가 한 번 더 받으면서 가면서 여기를 뚫고 한 번 더 가면 좋긴 하겠는데 잠깐 살펴보자면 패턴 상황에서 단기봉에서 잠시만요. 뭐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제가 보는 패턴에서 240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라인이 보면 이게 그 자, 시청자님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3분봉 잡으시고요. 아니면 5분봉 잡으시고요. 240봉이나 120봉 설정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설정하냐면 보시면은 240봉 돌파할 때 3분봉입니다. 이거 240봉 돌파할 때 강한 슈팅이 나오죠.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가요. 그런데 이 라인 깰 때는 네, 매도를 해요. 보통 이게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5분봉으로도 볼게요. 5분봉 자리 보더라도 이게 5분봉이 240봉이에요. 요 두꺼운 라인 자체가 이 자리 돌파하더라도 깼거든요. 좀 약간 위태해. 보시면 여기 돌파하면서 이날 언제야? 6월 12일 날 거의 종가 부근에서 돌파 시점 나왔어.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지. 그리고 나서 잘 갔어. 그다음 보니까 여기 깨는 흐름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내일 이거 못 돌려 세운다. 가격적으로 11,000원대 위로 못 돌려 세우면 이거 다시 하락 추세 나와요. 솔직히 고민스러워.
이게 그냥 차트가 아니라 선수들이 대응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꿈비 같은 경우 지금 선수들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입장해서 오늘 아마 털었을 거예요. 근데 이 차트를 개인들도 많이 봐요. 안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용하셔서 대응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단기 패턴상의 흐름 자체가 주가가 보면은 일봉상을 보면 나아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약간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잡아드리지만 1,500원짜리 이탈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일이나 모레 자리에서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라도 가면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12,000 얼마야? 가격 좀 잡아볼게요. 12,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13,000원 가는 그림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안으로 보여준다면 이건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1,500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우선 위험하니까 사실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빼야 될 자리예요. 네, 빼야 될 자리예요.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꿈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안에 12,000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1,500원선을 이탈할 때는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기술이요. 하나기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2,000원에 12%요. 네, 6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2% 비중인데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57,6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62,000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사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것 같고. 네. 이게 어떻게 갑자기 무슨 꿈을 갖고 사게 되셨을까요? 아, 방송에서 추천 네. 종목으로 추천을 종목 아, 추천 종목이었어요. 네네. 근데 7만 이게 원까지 간다 그래서 얼마까지요? 7만 원요. 7만 원까지 네. 7만 원까지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반등 나오는 거를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당장 급등 포인트로 갑자기 축 치고 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네. 조금은 좀 뭐랄까 답답하리만치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생각만큼 빨리 안 가서 답답할 네.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에이 못 참겠다 하고 파시는 순간 갈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차트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네. 네. 제가 보다 7만 원대까지는 움직일 것 같은데 7만 원대 이 매물벽이요 굉장히 조금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되게 두꺼운 자리가 사실 6만 원대부터 7만 원대 정도의 구간 자리예요. 매물벽 보실 줄 아시죠? 그냥 아니, 많이 몰라요. 꽉 차 있어요. 꽉. 그러니까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부근 자리가 네. 굉장히 채증이 심해. 여기를 돌파하려고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은 팔고 싶은 사람들이 널리고 널려 있는 자리들이에요. 가기는 가는데 이거를 이겨내면서 가줘야 되는데 대형 뭐 이슈가 갑자기 빵 터지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떨어지지도 않아. 왜? 사람들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차트 잘 보시면요. 라인상으로 5만 원짜리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종목에. 5만 원짜리를 이탈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하고 손절은 치겠지만 몇 번을 버틴지 모르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이런 식으로 더 버텨야 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짜리 이탈이 나오지만 않으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은 튈 거예요. 그래서 전 부탁드리는 것은 네. 큰 수익보다는 적당히 네. 수익 보고 나오신 다음에 차라리 네. 다른 거 대응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답답하실 거예요. 예. 네. 가긴 가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예. 네. 그래서 차분하게 보고 긴 호흡으로 보시면 괜찮지만은 짧게 보시는 거면은 조만간 한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상황 보시고 또 5만 원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적당히 수익이거나 매수가가 오신다면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슈 받으면 네.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슈가 터지면 그때 바로 빠져나오셔야 되고. 네. 이렇게 대응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라도 조금이라도 올라와 준다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하이닉스요. SK하이닉스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221,500원. 네. 그 비중은 20%요. 22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SK하이닉스 제일 잘 보는 우리 전문가님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문가님. 예, 예, 맞아요. 저희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시청자님. 예. 아, 근데 솔직히 너무 높아요. 그렇죠. 아, 강심장이시네요, 아주. 이거 아니 저기 제가 방송을 SK하이닉스 얘기를 낮 방송부터 저녁 방송까지 가격을 잘 잡아 드렸는데 한번 드신 다음 다시 사신 거죠? 예, 예, 맞아요. 자, 뭐 몇 번 드셨어요, 하이닉스로? 예? 하이닉스로 몇 번 수익 나셨어요? 몇 번 하셨냐? 몇 번 했냐고요? 몇 번 수익 나셨어요? 수익, 수익. 17만 얼마에 들어가 수익 났어요. 아, 17만 원이면 이때 한 4월 말쯤 이때 들어가셨던 건가? 예, 들어갔다가 좀 먹고 나왔어요. 조금 수익 나고. 아, 20만 원에 파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잘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아쉽게 너무 고가로 들어가시긴 하셨는데. 예. 시청자님 이거 삼성전자에서요. 예, 예. 엔비디아로 납품 이슈 뜨면요. 예. 하이닉스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있는데 예.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다시는 가는데 혹시 시청자님 삼성전자도 있으세요? 없어요, 삼성전자는. 아, 하이닉스 비중이 20%시고 납품 이슈가 딱 뜨면은 사실 하이닉스가 한 며칠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6월 말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는데 저는 어찌됐든 6월 말, 빠르면 6월 말 아니면은 네. 7월 안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납품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아, 빠질 것 같아요. 납품이 삼성 납품 뜨면 하이닉스 무조건 빠져요. 네. 그렇다고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하이닉스 시총을 얼마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네. 200조 말씀드리죠? 예. 지금 하이닉스 시총이 얼마냐면은 오늘자 종가로 170조예요. 가격적으로는 이게 28만 원까지는 갈 거예요. 아. 최소. 예. 연말 안으로. 그거를 보고 대응하셔도 되긴 하는데 다만 가격 전략으로는 약간 이게 시청자님. 예. 20선까지 내려와도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21만 원까지 내려와도요? 21선까지. 예, 예, 예. 21선이 약 21만 원 돼요. 예. 근데 걱정은 그때는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왠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놀라실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라 예.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예. 28만 원까지는 버티셨으면 해요. 예, 알았어요. 근데 짧게 보고 나오시는 게 습관이신 것 같아서 아. 조금 약간 걱정이 되네요, 제가. 그러면 저기 20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해서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것도 됩니다. 예, 21. 아, 그렇습니다. 20, 네, 아주. 21만 2천 원이요? 아, 21만 원에서?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21선. 21선 보세요. 21선. 21선. 예, 21선. 21선 볼 줄 아시죠? 예. 21선 깨면은 매수 자리로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고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근데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예. 우선 저는 28만 원까지 홀딩 의견을 드릴 거예요.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선까지 좀 밀려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8만 원까지 상방 노리면서 홀딩하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꼭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주 반도체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010%예요. 네, 2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22,0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네.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네. 같아요. 네, 전문가님 네. 29,000원까지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시청 감사드려요. 예. 네. 네. 뭐가 많이 걱정이세요? 뭐 어느 정도 좀 반응이 올까 또. 반등이 올 건데 네. 이번에 올라오면 네. 그때는 잘 정리를 하시고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높게 사지 마세요. 아셨죠? 네. 아 진짜 저 약속하셔야 돼요. 예. 네. 우리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높게 따라 들어가면 대응 못 해요. 그러게요. 예. 네. 제가 항상 제 방송 혹시 자주 보세요? 네. 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고점으로 치우 간 종목 보지 마시라고. 쌍고점에 이런 쓰리고점 절대 보지 마시라고 항상 강조드리는데 사도 먹을 수는 있는데 물리는 게 태반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이렇게 고점으로 가면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선은 이 종목이 언제 가냐면 자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것 볼 필요 없어. 뭐만 보시면 되냐면 삼성전자 납품 이슈만 뜨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네. 온디바이스 AI부터 HBM부터 다 갖다 시장에 붙을 거예요. 네. 쫙 붙을 거예요. 그러면서 튀어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현 추세상으로 제조반도체의 흐름을 보자면 조금 안타까운 건 이 라인상에서의 120일선도 깬 그림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는 보시면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수급상황도 보시면 기간 들어온 거 아시죠? 투신권 펀드잖아요. 연기금부터 해서 다시 야금야금 들어오는 건 잡혀요. 그러면 조만간에 움직임이 있기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은 열렸어요. 그래서 하락보다는 지금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좀 걱정인 건 혹시 이러다가 또 떨어지면 네. 만약에 이번에 혹시라도 반등이 안 나고 떨어지면 조심하셔야 될 구간은 2만 원이긴 한데 사실 손절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 놓아 기다리셔야 되는 게 가능한 빨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하면서 시장에 AI, IT, 온디바이스 등등의 붐이 일어나면서 관련주들의 죄다 상승이 나오기를 바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네, 잘 정리하고 나오신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점에서 사지 말자.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은 한두 달 안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예. 꼭 올라오면 욕심 내지 마시고 예. 정리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지 또 시황 분위기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시장 공부 관련해서 우리 김선은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몇 숫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5,832에 60%요. 네, 55,832원에 매수를 하셨고 60% 비중인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한 종목이죠. 자, 오늘 종가는 55,800원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비중도 좀 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시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원님, 이거 언제 사셨던 거예요? 어제 장 외에. 어제? 예, 장 끝나고. 왜 사셨어요? 아니 그걸로 이제 수익을 한번 보고요. 네. 수익을 크게 한번 보고 자꾸 올라가길래. 네. 보니까 참 종가보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떠서 출발을 하길래. 네. 내일 오늘 장 초에 좀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한 번에 비중 오른 게 이제 좀 잘못한 거죠. 그러게요. 비중이 좀 크셔가지고. 네. 그 전에는 수익 좀 잘 내셨고요. 아니 그 딱 한 번 45,000원에 들어가 갖고 네. 57,000 얼마에 팔았어요. 잘 대응하셨네요, 그래도. 그리고 어떻게 좀 해. 좀 끌고 가다가 수익을 좀 냈어요. 분봉 혹시 분봉 보시나요, 분봉? 그 잘 볼 줄 몰라요. 아, 이거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네. 그 이게 선수들이 많이 보는 분봉 차트가 5분봉을 많이 봐요. 아, 분봉이 5분봉이에요? 정말 많이 봐요, 선수들은. 진짜 돈 번다 네. 선수들 진짜 많이 보는 차트가 5분봉이에요. 네. 5분봉이나 3분봉을 많이 보는데 정말 많이 봐요. 거기서 이제 120봉이랑 240봉을 진짜 많이 봐요, 선수들이. 이거는 진짜 주식 차트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아시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5분봉, 3분봉에 120봉과 240봉을 많이 보는구나. 이거를 나중에 아시게 돼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120봉하고 240봉이요? 네. 봉을 120봉 설정할 줄 아시죠? 240 설정할 줄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안 되는데. 배우겠습니다. 3분봉이랑 5분봉은 볼 줄 아시죠? 몰라? 여기 위에 클릭하면 나오니까 그거는 그거지. 분 누르고 누르면 나오니까 이건 알고. 네, 예, 배우겠습니다. 정확하게 배우겠습니다. 야, 찾아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분봉 1봉 볼 줄 아시고 2봉 볼 줄 아시잖아요. 그거 볼 줄은 알아요. 그렇죠. 여기 1번 누르면 1분봉이고 3 누르면 3분봉, 5분봉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종가에 대해서 요 라인이죠, 라인. 라인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증권사마다 거의 비슷해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 기간이 나와요. 화면 보시면 기간이 있어요. 확대해드릴게요. 이거 잠깐 보고 가요. 네. 이 라인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또 이거 키움입니다. 키움 증권. 여기에서 안 쓰는 게 보통 11선 잘 안 써요. 10봉을 안 써요. 요거를 지우고 240으로 바꾸면 돼요. 숫자를 바꾸면 돼요. 바꾼 다음에 확인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예.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네네.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TV 화면 보고 계시죠? 네. 자, 가스공사가 처음에 매수하셨던 자리가 47,000원대로 하셨죠? 아니요, 55,000. 아니 처음에 한번 드셨던 거? 아니 처음에 45,000원대. 45,000원대. 이때는 운이 좀 좋았어요. 자, 라인 상으로 보면은 240봉 뚫고 가는 게 나와주면서 갔어요. 열자 붙었다가 풀리면서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라인 보시면은 종목이 라인에 걸쳐 있죠? 아, 네네.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볼게요. 걸쳐있죠, 이렇게. TV 한번 봐보세요. 걸쳐있죠?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를 돌파한 흐름이 나오면 한 번 더 간다는 건데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보통 선수들은 이 자리에서 따라 들어갔다가도 꺾이면 무조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이거를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올려놓긴 했지만 살짝쿵 애매하긴 한 거예요. 내일 장에서 봤을 때 올려치게 되면은 한 번은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을 더 갈 때 참고해야 될 게 어제 보면 이거 일봉입니다. 어제의 윗꼬리 자리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윗꼬리 자리에 분봉으로 1분봉으로 갑니다. 아, 1분봉으로 가볼게요. 어제 윗꼬리 자리에 장 초반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제 장 초반에 집중됐어요. 어제. 그리고 윗꼬리 자리가 장 초반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 자체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올려치는 그림이 딱 나와버리게 되면은 일봉상으로도 내일 만약에 안 꺾이고 간다. 아까 보셨던 대로 분봉상에 5분봉 자리에서 봤을 때 돌려 채웠을 때 5만 8천 원, 5만 9천 원으로 갈 때 굉장히 저항이 심할 거예요. 팔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선 내일은 떨어지지 않기를 라인상으로 해서 5만 5천 원 자리 이탈이 안 나오기를 바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밑으로 깨져버리면 좀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지키셔야 되는 라인은 5만 3천 원 정도. 이 자리는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되는 자리예요. 혹시라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안 떨어진다 그러면 5만 7, 8천 원 정도까지 흐름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 자리에서 과연 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분봉상으로도 체크하셔야 될 게 5분봉상으로도 5분봉상으로도요. 간과하시는 것들 시청자님 다 보세요. 분봉으로도요. 윗꼬리, 아랫꼬리를 봐야 돼요. 분봉도. 그거 대응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해야 돼요. 특히나 이런 급등이 나온 시기는 이런 급등 나온 시기에는요. 더더욱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분봉상의 밑꼬리, 윗꼬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딱 그게 걸리는 자리야.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될까. 저도 사실 내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 막 너무 대왕고래라고 떠들어서. 맞아요. 맞는데 네. 이미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온 네. 자리에서 이거 지금 대응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잘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고점의 자리에 있을 이 고점 자리에서 매매를 할수록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실력이 그만큼 높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수들의 영역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아래는 쉬워요. 위에는 정말 선수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위에는. 그리고 차트 딱 당겨보자면 자, 일봉상으로 확 당겨봤을 때 2018년도 때 저 멀리 위에도 자리가 있어요. 저 당시에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계셨던 분들 지금까지 있어요. 이런 정보. 와. 네. 위로 갈수록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매물이 존재해요. 요 위로. 있다고요. 정리 안 한 게 아니야.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자님 내일 보시고 네. 5만 7, 8천 원 가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라인을 깨버리게 되면은 5만 4천 원 흐름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네. 좀 준비하셨다가 5만 4천 원 깨면서 5만 3천 원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우선은 위험하니까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상황 보고 다시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자리 굉장히 예민한 자리예요. 5만 3천 원 아래로 내려가면 확 빠져요? 가능성 높아지죠. 네. 가능성 높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라인 깨는 자리 나와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일 보시고 이번 주 보시고 대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하신 자리가 지금 조금 높다 보니까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5만 7, 8천 원에서의 주가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좀 저점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정리하는 방향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매수 그럼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만 내 10%.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오늘 종가가 네. 7,410원입니다. 지금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자이언트 스텝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되게 오래되셨네요, 종목이. 예, 오래됐어요. 작년 좀 사셨나봐요. 작년 초나 그 예, 예. 전에나 아 이게 올라오려고 하다가 또 못 올라왔어요.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나. 저도 참 머리가 아프네요 시청자님.
이게 상장할 때 시가 자리까지 깨고 내려간 상황이라서 만 원이었는데 회사가 그렇게 안 좋나? 예, 그렇게 안 좋네요. 이거 어떡하지? 진짜 잠깐 볼게요, 이것저것. 예. 감사 보고서에 자본잠식 부분이 있나? 잠깐 볼게요. 그거는 없는데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25%까지 올라왔네요. 2%대였다가 10% 갔다가 올해가 작년 25%까지 올라왔네요. 이것도 50% 넘어가면은 위험해져요. 굉장히 관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행 이슈 자체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삼자배 주장자는 의미 없고. 아니 이 종목을 어쩌다가 이렇게 놔뒀지? 시총이 지금 얼마까지 들어? 시총이 1,600억이라. 신현님 이거 있잖아요. 예. 우선 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를 저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셔서 해결을 하고 싶으신 건 저도 아는데 예. 이게 하락이 멈추는지를 우선 봐야 돼요. 예, 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예. 지금 현재 하락이 안 멈추고 있어요. 아... 그 멈추는 게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없고 수급도 없고 재무도 엉망이고 공시사항에서의 잠깐 체크해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요거 요 부분 잠식률은 괜찮지만은 아직은 괜찮은데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률 자체가 점점 쌓이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회사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장한 지도 이렇게 오래됐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우선은 실적으로 상폐가 되진 않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매출이 올해 그래도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해보고 싶긴 한데요. 네. 잠깐만요. 가능성이라는 걸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 올라올 가능성이 있나. 그 적자폭을 좀 줄이는데 보니까 살짝 내용, 뭔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까? 하승봉 대표님이신가요? 뭐 하신지 모르겠네요. 16%. 신현님 이거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 시점에서에는 솔직히 대응 자체가 안 돼. 이게 몇 퍼센트시죠? 10%. 10%.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거 예. 올해 실적을 아마 어떻게든 흑자로 돌리려고 시도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지난 작년 11월부터 해서 1월까지의 반등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예. 요게 얼마냐? 9,000원부터 한 17,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다시 바닥부터 해가지고 반등 돌리는 게 좀 필요하긴 해요. 우선은 지금은 계속 신저가로 가기 때문에 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당장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시간 관계상 좀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예. 바닥을 멈추는 최소한 4월 말부터 5월에 나왔었던 이런 횡보 자리가 다시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렇지 예. 않으면 이 종목 올라갈지 여부가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은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최소 한 달가량 횡보했을 때 연락 주시면 그때는 다시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공부에 있어서 김선윤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비는 12,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더 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들어봤고요. 하나기술은 매수가 부근인 62,000원 부근에서는 매도가 필요하다 들어봤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28만원 선까지 보유하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